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대부분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아내분들이 오셨었는데, 이번에는 아내에게 폭력을 당한 남편분이 찾아오셨어요. 6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야기하길 망설이셨어요. 변호사님, 제가 창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아내한테 계속 맞고 살았습니다. 돈 때문에 늘 싸웠고 1년도 넘게 맞았어요. 때리기 전에는 욕설과 인신공격을 많이 했어요. 아니, 이돈 갖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응? 이번 달에 가게가 잘안 돼서 미안해. 내 팔자야. 왜 맨날 돈이 없냐? 돈도 없고 못생기고, 짜증나. 보기 싫으니까 나가버려. 하루는 하도 욕을 하길래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저를 때리더라고요. 그때 처음 맞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이 어렵지 그 후로는 쉽게 손이 올라갔고 이후로는 자주 맞았어요. 저런, 고생이 많으셨네요. 아내가 힘이 셉니다. 맞으면 정말 아파요. 아프다고 때리지 말라고 해도 무시하더라고요. 아이고, 아야! 아퍼! 아퍼! 제발 때리지 좀 마! 나한테 맞는 게 뭐가 아프다고 그래? 응? 엄살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의뢰인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남자가 맞은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그럼요. 폭력 앞에서는 모두가 보호받아야죠. 아내한테 맞고 살았다고 하면 주변에서 얼마나 비웃을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죠. 두려운 얼굴이 역력한 의뢰인이 갑자기 핸드폰을 내미셨어요. 변호사님, 그러면 제가 정말 용기를 내서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본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개패듯이 맞았다는 의뢰인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CCTV에는 아내의 무자비한 폭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를 막다가 의뢰인이 넘어지자 위에 올라타서 마구 때리고, 의뢰인이 도망가자 쫓아가면서 쉴새 없이 폭행을 일삼았어요. 영상을 다 보고 나니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건 폭행이 너무 심했네요. 다치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신 건가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지금은 많이 나았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 고소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까진 안 하고 그냥 이혼만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이혼 소송만 진행을 했고, 소송이 진행되고 나서 CCTV 영상을 보신 판사님은 고뇌에 휩싸이셨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때리다니 너무 심한데, 아내가 남편을 폭행하여 이혼, 이걸 판결문을 어떻게 쓰지? 위자료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 끝에 판사님은 아내에게 적은 액수의 위자료를 판결하셨어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된 데에는 자신의 탓도 있다며 결과에 순응했지만, 아내 측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항소를 해왔어요. 500만 원? 몇대좀 때렸다고 무슨 500만 원이라 내라는 거야? 아내분은 끝까지 자신의 폭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도 없었고, 500만 원이라는 금액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안하무인인 태도에 화가 날 법도 한데, 의뢰인은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어 하셨어요. 아내분이 항소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저는 돈 욕심도 없고 판사님 뜻대로 하렵니다. 결과는 아내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존의 판결대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폭행 피해를 인정해준 법원의 판결이었어요. 무자비한 폭언과 폭행에서 벗어나게 된 의뢰인의 앞날이 늘 평화롭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